아니 그거 정말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둘 다니고 제가 일하기 직전에 네. 그럴 때 남편이 아침에 다녀오세요 인사하라고 이렇게 섰는데 툭 나가면서 해산들이다 해산들 이러고 나가는 게 혼자 그때 내가 생각에 아니 뭐 저런 소리를 하고 나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요. 네. 제가 녹화가 있어서 아침에 나오는데 이 태산 같은 세 식구는 집에서 자고 제가 나오려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잘 갔다 와 그러는데 제가 딱 돌아보면서 저 태산 딱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는 들어요. 일을 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다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막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힘에 벅차다. 이제 저 사람들이 내 등에 기대서 내 걸 다 뜯어먹나 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기지. 근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이 거기다 대고 남편은 자그만하긴 하지만 저는 남편 두 배는 되니 그런 생각을 저를 쳐다보면서 들었겠죠?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솔직히 집에 있는 게 좋은 게요. 제가 우정의 무대를 하고 예. 12시에 들어와요, 밤에. 예. 강원도에서. 배가 무지 고파요. 예. 그러면 집에 와서 요거 밥해서 국수에다가 신김치 해갖고 나 배고파 죽겠다 막 그러면 보통 부인은 어머 여보 미친 내 밥을 안 먹어서 빨리 창가 기다려 발 닦고 기다려 이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 마누라는 배 나와 그냥 자. 이런 거 있는데. 네. 진짜로. 근데 내가 깜짝 놀래고 이게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밤늦게 고내고 집에 지금 경량 막 이러고 들어오는데 밥도 안 해주려고 네. 이런다고 서운했어요. 네. 40년 지나고부터는 그것들이 다 고마운 걸로 돌아와요. 왜 고마워? 아, 나 배 나올까 봐. 밤 12시에 밥 먹고 자면 이건 세멘트 콘크리트에 아침에 죽습니다. 밥 안 먹고 자면 빠딱빠딱 일어나는데 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랬구나. 긍정적인 그게 고마워. 단점이 장점으로 돌아서는 데가 40년 넘었으더라고요. 지금은 없으면 정말 큰일 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니 근데 예. 아니 그렇게 일을 만약에 하모님께서 하셨으면 네. 바깥에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이도 정말 얼마나 힘들겠나 좀 알아주고 배고프겠나 이렇게 알아주는 와이프를 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나가서 직장을 갖게 되면 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돼요. 네. 예. 그럼 나보다 등신 같은 남자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나를 더 우습게 보고 아유 이거 집에 있는 게 그냥 조그만 게 아씨. 이런 참 비교가 되니까 내가 힘이 들어져. 내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가 그냥 인공이 온 것처럼 봤더라고요. 그게 고맙지. 나가면 자꾸 보는 게 많고 비교를 많이 하게 돼서 우리 동생처럼 그냥 집에 아니고요, 선생님. 아. 저희처럼 나와서 최홍림 씨 같은 저런 분을 보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안 거죠. 가만히 있는 최홍림 씨를 왜 그러세요? 나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만 그래도 저런 빚쟁이 남편보다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있을 때 단점도 있어요. 네.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나만 찾잖아. 그러니까. 그거 좋아.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 안 좋아. 되게 부담스러웠어. 나만 기다리고 있고 나만 찾다 보니 여러분이니까 안 들어오나 해서 들어오면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 단점이 있었고 지금 이제 같이 녹화를 같이 할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요즘은. 그것은 녹화를 같이 하고 같이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집에 와서 그때 밥을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전에 자기가 전업주부 할 때는 별 말 없이 차려주던 밥을 이제는 아니 같이 일하고 왔어. 밥 차려. 그렇지. 그런 소리 나와. 이해는 돼요, 진짜. 네. 사실 이렇게 젊었을 때, 결혼 10년 젊었을 때 50살 정도까지 저희 나이 때까지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네. 돈을 많이 벌도 상관없어요. 좀 무조건 일을 했으면 그래야지 소통도 되고 나의 일도 이해해주고 다 그러는데 50이 넘고 이렇게 이제 힘들어졌을 때, 두 분 힘들어졌을 때 그때는 아내가 집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제 또 잘못됐나요? 형은 뭐 잘못됐나요? 아니, 아니, 최홍룡 씨는 자꾸 나오면 왜 이렇게 눈치를 줘요? 절마 혼내려고 그래. 아니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때 고 나이가 요즘이 그 사이클이 뭐냐면 50대까지 진짜 남편이랑 아이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친구들이랑 놀고 편하게 했는데 그때 집에 들어 앉으셔야 되잖아. 집에 앉으셔야 되잖아. 그때 이제 같이 놀아야죠. 네. 진짜 성가시다. 진짜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주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남편들은 결혼 후에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에 일하는 아내한테 언제 열등감을 느끼는지 3위부터 함께 보시죠. 이거 많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이나 시댁일을 나한테 미룰 때.
뭐 시어머니 생신이면 며느리 대신 갔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다 해야 될 때 아, 뭐 우리 안 사람이 오늘 승진 시험 있어서 제가 왔으면 못난 놈 뭐 아직까지 아,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른들이 입을 대시니까 네. 그럴 때 좀 열등감을 느낀다고 당연히... 하고요. 자, 2위입니다. 처가에서 은근히 무시할 때 실제로 정말 제 주변에서 장서 갈등 때문에 결혼 청탁장까지 다 돌려놓고 파혼을 한 경우 요즘은 결혼도 전에 장서 갈등이? 시집살이가 아니라 정말 똑같이 의사인데 우리 딸은 어디 가면 누가 병원도 차려주고 건물도 사준다고 하고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너랑 결혼해가지고 전셋집에 이렇게 계속 입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자존심을 상하고 그건 처갓집이 잘 못하네. 진짜 잘 못하네.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경우가 요즘 꽤 많다고 합니다. 요즘엔 남자가 이래요. 자, 그리고 일하는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1위입니다. 아내의 연봉이 나보다 열등 좋지. 좋지 않나. 연봉이지만 보면 여기서 다 같이 일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입사 동기들도 많고 같이 결혼한 회사 커플도 있고. 근데 아내가 훨씬 일을 잘해서 승진이 먼저이면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겠죠. 네. 약간 좀 회사 내니까. 네, 똑같이 박사 공부를 했는데 부인만 먼저 박사학위를 따고 남편 안 될 때라든가 뭐 사복고시 같은 경우도 여자는 먼저 고시 따고 남자는 안 될 때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늦는 건 당연하잖아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육아도 할 수 있는데 남성의 능력이 안 돼서 안 될 경우에는 남자는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직위도 높아야 되고 연봉도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의 편견이 이제 강박관념이지만 못 견디시는군요. 본인보다 또 주변에서 아야 이번에 뭐 네 부인은 승진했더라 국장됐더라 이런 국장 뭐, 남편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이고야.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좀 편견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 반응. 맞아요. 당사자보다는 사실 맞아요. 그 주변에 저도 봤었는데 그 남편분은 사회생활 모임 같은 거 잘 안 하시고 정말로 그냥 연구만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아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본인은 별로 상관은 안 하고 내 아내 되게 멋있어 잘났어 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그 당사자들을 찔러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연봉이란 단어가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여자한테는 얘가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만큼이나 남자한테는 연봉이 얼마야, 얘 사회적 지위야, 지금 포지셔닝이 어디야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더라고요. 네. 연봉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 이름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유시연이 남편이야. 아, 맞아요. 저의 신랑 이름보다 제 이름이 먼저 나가는데 어느 날 저희 신랑이 문득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는데 야, 나는 언제 내 이름 앞에 꼭 네 이름이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런 소리를 딱 하는데 제가 살짝 찔렸어요. 그래서 이게 은연 중에 이건 사실 저희 직업 때문에 오는 일인데 일의 특성상 남자들도 와이프 이름보단 좀 자기 이름이 앞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요. 네. 그 편지가 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맨날 며칠에 청첩장. 그래도 두 장이 와야 가요. 어맹 저 신성일 따로 어맹 난다. 웬만한 집 같으면 신성일 어맹 난다. 예, 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 안 가요. 나. 왜? 나도 이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집에 묻혀서 살림한다 그래가지고. 저 말씀은 진짜 의미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보내도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도 남편 하나 부인 하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보내. 그게 예예요. 아, 진짜 새롭네요. 와. 근데 이거 보니까요. 나 순위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네. 3위가 1위고 이렇게 까꿀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3번은 네, 저도 3번이 3번은 이혼을 생각하고. 진짜? 2번은 파혼을 생각하고. 1번은 재혼할래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두 분이신데 왕정군 씨도? 저도 3번이 아주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일해야 되니까 당신이 집안일 좀 해. 아니면 시댁 가서 뭐 일 좀 봐와 하면 자존심 무지무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1번의 경우는 아내가 만일 한 달에 500을 벌고 내가 100을 벌면 저는 저도 벌고 있잖아요. 예. 나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지가 않아요. 내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 하세요. 네. 좀 덜 먹고 당신 건 저축하든지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고거든. 그러니까 1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부부 싸움을 했나 봐요. 아. 그래서 필립 공이 막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딱 들어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는 건 아니니까 여왕이 가서 물 두드렸어요. 필립 공이 누구시오? 그런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문을 안 열어 들은 채로 안 해요. 똑똑 물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엘리자베스입니다. 물 안 열어줘요. 세네 번 두드렸을 때 당신 부인이에요. 그때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아~ 엘리자베스 여왕도 필립 공한테는 부인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가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유시현 씨가 아까 말씀하셨죠. 그냥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이 메사 회원이에요. IQ 150인가 이상이라는. 저는 맨살 회원인데. 저분이 맨살 회원이에요. 근데 저렇게 똑똑하면 지혜로우니까 남편 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에 길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은근히 길을 죽인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을 안 해도 이게 눈빛이 경멸 무시 이게 눈빛을 잘 보내나 보더라고요. 예. 많이 반성해요. 저 그런 거 봐도 되게 싫거든요. 그 본인이 느끼는 자격지심 말고요. 실제 생활에서 분명히 여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가 이를 아이의 교육 문제라든가 뭔가 결정을 할 때 확실히 예전에는 아빠 한번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남편은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꽤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네? 집수리를 하는.